토너먼트, 인천현대제철과 수원FC 위민의 경기, 창녕 스포츠파크 인조1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김은숙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천현대제철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골키퍼, 김도연, 홍예지, 김혜리, 장창, 장슬기, 타나카 요코, 남궁예지, 손하연, 엔게샤, 최유리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는 수원FC 위민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강혜림 골키퍼, 권희선, 서진주, 최소미, 어이진, 지선미, 권은솜, 지소연, 김윤지, 추효주, 타나카, 메바의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앞선에서, 2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FC 위민,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지소연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지소연, 그리고 앞쪽으로 전달합니다. 오른쪽에 뛰어가는 추효주, 권희선 내줍니다. 다리 사이 공략, 박스 안쪽입니다. 지소연 들어갑니다. 지소연이 첫 선발 출전하면서 오늘 경기 득점포를 신고합니다. 스코어 1-0. 자, 역시 지소연 선수가 수원FC 위민에 도착했다는 것을 팬들에게 알립니다. 여기에서 권희선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은 먼저 김도연 선수 발에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 공이 오히려 지소연 선수에게 향하면서 수원FC 위민 소속으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초반 흐름 인천현대제철이 가져가고 있었지만 단 한 번의 공격 기회, 태클, 연이어서 태클을 가져갑니다. 김윤지가 끊어냈어요. 아크 정면 연결, 권희선, 그리고 오른쪽 전달, 추효주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1-1 시도, 추효주 슈팅, 굴절, 쳐냅니다. 김정미 골키퍼가 쳐냅니다. 자, 지금도 추효주 선수가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장슬기를 앞에 두고 왼발 슈팅, 홍이지 맞고 굴절되면서 김정미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왔습니다. 서진주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뒤쪽으로 떨어졌어요. 자, 지금은 권은솜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만 이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자, 상당히 흐름이 좋은 수원FC 위민, 여기에서도 김정미 골키퍼의 처리가 멀리 가지 않았는데요. 장슬기 전방 투입합니다. 또 한 번 엔게샤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엔게샤 갑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엔게샤. 자, 엔게샤의 초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어이진을 앞에 두고 자신감 있는 돌파 이후에 파포스트를 겨냥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최근에 물이 완전히 올라온 최율인데요. 끊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려줍니다. 넘어집니다. 박스 안쪽. 손하연이 아쉬워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최율이 선수가 오른쪽을 완벽하게 스피드로 제압했고 안쪽에 있는 손하연을 바라봤습니다만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타나카 요코 띄웠습니다. 앞쪽으로 엔게샤 뛰어갑니다. 엔게샤! 오호! 자, 강혜림 골키퍼가 약간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엔게샤가 슈팅으로 이어가려는 그 순간 속에서 이 충돌이 있었는데 때립니다. 굴절! 그대로 뒤쪽으로 떨어졌고요. 장창 뚫어냈습니다. 연결합니다. 쳐냅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홍예지 뒤쪽에서 남궁예지! 이어지는 장슬기까지 박스 안쪽입니다. 여전히 혼전 상황 잡아냅니다. 자, 홍예지 선수가 연속적인 기회를 맞이했는데 번번이 상대 수비에 막힙니다. 자, 여기에서도 혼전 상황이 이어졌었고 굴절 이후에 장슬기가 중거리 슛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패스가 되면서 자, 가운데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김윤지를 거쳐 지소연에게, 그리고 왼쪽 측면 크로스 그대로 낮게 깔아줬습니다. 지소연 슈팅! 묵직한 한방 지소연입니다.
자, 지금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서진주가 이 뒤에 있는 지소연을 바라보고 준 패스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갔던 지소연 선수입니다. 자, 상당히 빠른 패스워크를 보여주면서 왼쪽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박스 부근으로 붙여줍니다. 가운데 연결 김윤지 슈팅! 이번에도 벗어납니다. 김윤지. 지금 이 수원FC 위민 선수들의 패스 플레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초반에 완벽하게 기세를 바꿔가고 있는 수원FC 위민. 김윤지의 하프 발리킥. 지선미가 왼쪽 공간으로 끊어냈습니다. 손하연. 오른쪽에는 엔게샤. 엔게샤에게 전달이 됩니다. 엔게샤, 엔게샤. 붙여줍니다. 반대편으로. 권희선의 헤더.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역시 인천현대제철의 에이스 최유리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최유리 선수가 최근에 정말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 동점을 기록합니다. 손하연과 엔게샤를 거쳐서 1차적으로 권희선의 헤더가 있었습니다만 지체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최유리. 자, 최유리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3명의 수비 밀어줍니다. 엔게샤 버텨냈습니다. 2명 사이 이겨냈어요. 엔게샤 가운데 장창 있습니다. 장창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최유리의 멀티 득점. 인천현대제철의 유리바나 최유리 선수입니다. 최유리 선수가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엔게샤 선수가 정말 좋은 탈압박을 보여줬고 욕심내지 않고 장창에게, 그리고 장창은 한 번 더 최유리에게 연결하면서 최유리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깡총 셀레브레이션과 함께 최유리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고요. 아하, 홍혜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타나카 요코, 앞쪽에는 최소미. 요코 슈팅 벗어납니다. 자, 타나카 요코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공을 달고 움직이는 그런 동작도 상당히 좋은 타나카 요코인데요. 온 듯한 모습이고요. 다행히 경기는 재개됩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는군요. 전주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6강 인천현대제철과 수원FC 위민의 전반전은 2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소연 선수의 선제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최유리 선수가 전반전 속에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에 수원FC 위민입니다. 결국에는 그 주도권이 인천현대제철로 넘어갔습니다. 왼쪽 돌파 빠릅니다. 장창, 장창입니다. 장창 올려줍니다. 반대편 엔게샤에게 닿지 않습니다. 자, 엔게샤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요. 역시 장창 날카로운 크로스를 한 차례 보여줍니다. 남궁예지 왼쪽으로 장슬기 내줍니다. 박스 안쪽 손하연. 손하연 나가지 않았고요. 장슬기가 띄웠습니다. 잡아놨습니다. 창창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인천현대제철의 창창 선수입니다. 자, 역시 장슬기 선수의
이 센스 있는 패스와 함께 장창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완벽한 퍼스트 터치 이후에 장창의 날카로운 슈팅 그대로 골문 빨려 들어갑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인천현대제철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현 다시 한번 권은성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메바입니다. 좋은 터치 메바의 슛 막아냅니다. 김정미 지금 이 권은솜 선수의 패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터치 이후에 강력한 왼발 슈팅을 보여줬던 메바에 뒤쪽에서 오는 공이었기 때문에 퍼스트 터치를 가져가는데 주효주 어이진이 밀어줬습니다. 지소연이 갑니다. 지소연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김윤지의 만회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3-2. 야, 역시 이번에도 지소연 선수의 슈팅으로 시작됐던 수원FC 윈민의 공격. 자, 지금 좋은 흐름 속에서 슈팅까지 가져갔고 김정미 골키퍼가 쳐냈습니다만 세컨볼 집중력을 보여줬던 김윤지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3-2. 주유주 전방 처리 타나카요코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슈팅 막아냅니다. 강혜림 골키퍼입니다. 더 이상의 실점은 없다. 강혜림 선수가 실점하지 않고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강력한 왼발 슈팅이었는데 자, 장창 선수의 연속 득점이 강혜림에게 막힙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고요. 쫓아가는 홍혜지 타나카요코 그대로 붙여줍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손아연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4-2. 자, 지금 수원FC 위민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손아연의 득점이 나옵니다. 다나카 요코의 상당히 좋은 궤적 속에서 뒤쪽에서 손아연 선수가 몸을 갖다 댔는데 어깨로 넣었나요? 자, 다시 한번 두 점차 리드로 벌려놓고 있는 손아연 선수입니다. 김윤지 왼쪽으로 전달됐습니다. 지소연입니다. 그리고 뒤쪽 주효주 슈팅! 아하! 골대를 때립니다. 주효주! 자, 지금 지소연까지 완벽하게 전달이 됐고 들어오는 주효주를 바라봤던 지소연의 패스. 하지만 주효주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때립니다. 송재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지소연 띄웠습니다. 공간으로 전달됩니다. 메바에 쳐냅니다. 김정미 골키퍼의 엄청난 세이브입니다. 그리고 김은숙 감독은 강채림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자, 최유리 선수가 아니라 손아연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는군요. 그리고 이 장면 지소연의 엄청난 패스. 메바에가 또 한 번 좋은 터치와 함께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김정미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이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빠른 스로인 이영서 붙여줍니다. 메바의 슈팅 다시 한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이영서가 넣어주는 패스 메바에가 좋은 터치 이후에 넘어지는 동작이 있었는데요. 주심은 단호한 왼쪽으로 전달합니다. 최유리가 뛰어갑니다. 공간이 많아요. 속도를 붙이는 최유리 갑니다. 박스 안쪽 최유리 슈팅 반대편 강채림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방점을 찍는
강채림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강혜림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만 역시 골냄새를 맡을 줄 아는 강채림 선수가 반대편에서 침착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역시 강채림 선수는 이렇게 교체로 나와도 효율이 정말 좋은 선수죠. 선발 출전에 나와서도 본인의 역할을 잘하지만 교체로 출전해도 정말 좋은 활약을 이어가는 강채림.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5-2. 메바에 왼쪽에서 코너킥 높게 갑니다. 반대편이에요. 해도 잡아내고 있는 김정미 골키퍼. 머리에 맞히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던 수원FC 위민. 하지만 김정미 골키퍼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빠릅니다. 지소연 흔듭니다. 지소연이 갑니다. 오른쪽으로 이영서 슈팅! 오호! 들어갑니다! 이영서의 많은 득점이 터집니다.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 이영서 선수입니다. 이영서의 과감한 판단. 자, 지금 지소연의 돌파 이후에 이영서가 이 오른쪽에 동료를 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오히려 슈팅 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직접 슈팅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위민은 그 기억을 긍정적으로 떠올려야겠습니다. 또 한 번 지소연이 뛰어갑니다.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 아하! 원맨 쇼를 보여줍니다. 지소연 몇 명을 달고 뜁니까? 4명 이어서 5명까지. 하지만 마지막에 김정미 골키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졌다면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의치 않습니다. 치우주에게. 자, 붙여줘야 될 텐데요.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잡아내고 있는 김정미 골키퍼. 자, 크로스는 상당히 예리하게 흘러갔습니다만 이 홍혜지 선수가 지소연 선수를 막아내면서 김정미 골키퍼 품 안에 안겼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지소연 내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이영서가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제 양 팀의 스코어는 5-4, 한 점 차입니다. 이영서 슈팅 두 방에 두 골. 대단합니다. 그대로 구석에 꽂아버리는 이영서의 오른발 슈팅. 자, 양팀의 후반전 정규시간 모두 다 흘러갔고 추가시간 4분이 주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세은 가운데로 원터치 돌려줍니다. 타라카요코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슈팅 벗어납니다. 옆 그물을 때리고 있는 강채림.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19년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만났던 이 두 팀의 대결. 최종 스코어 5-4. 인천현대제철이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